문화학이 제일. 1. 자월학이 시습지. 자월학이 시습지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이를 익히면 불력열호, 불력열호라.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유붕자원방래, 유붕자원방래면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불력락호, 불력락호라.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의불론, 인부지의불론이면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화내지 않으면 불력군자호, 불력군자호라.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유자왈 기위냐 효책, 유자왈 기위냐 효제어. 유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한데도 이호 범상자선에 이호 범상자선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물다. 불호 범상, 불호 범상이요.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도 이호 작란자 미칠랴, 이호 장난자 미칠랴니라.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지 않다. 군자, 군자는 무본, 무본이니 근본을 힘쓸 것이니 본립이도생, 본립이도생하나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길 것이다. 효제야자, 효제야자는 효도와 공손이라는 것은 기위인지 본며 기위인지 본여인저 그 얼짐을 행하는 근본인 것이다. 자왈교월령색, 자왈교월령색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교묘하게 하며 얼굴빛을 좋게 하니 선의인, 선의인이라. 드물도다, 어진 마음이. 3. 증자왈 513성오신, 증자왈 513성오신 하놈이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마다 세 가지로 나 자신을 살피는데 위인모의 불충호, 위인모의 불충호라. 사람을 위하여 이를 꾀하여 충성스럽지 못했는가? 여부무교의 불신호, 여부무교의 불신호라. 친구와 사귀어 믿음직하지 못했는가? 전불습호, 전불습호이니라. 익히지 못한 것을 전하지 못했는가? 또는 배운 것을 익히지 못했는가라고 했다. 자, 자왈도천승지국, 자왈도천승지국하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경사의 신, 경사의 신하며 이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하며 절용의 예인, 절용의 예인하며 스기를 절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삼인이시, 삼인이시니라. 백성을 부림의 때를 맞추어야 한다. 자왈 제자입 즉 효, 자왈 제자입 즉 효하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는 집에 오면 효도하고 출즉제, 출즉제하며 밖에 나아가면 공손하며 근이신, 근이신하며 삼가고 믿업게 하며 범해중, 범해중하되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이친인, 이친인이니 어진이를 칭의할 것이며 행유여력, 행유여력이하든 행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즉 이화학문, 직이학문이니라. 문장을 배울 것이다. 6. 자하왈현현, 자하왈현현하되 자하가 말하시기를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기되 역색, 역색하며 미색을 좋아하듯하며 사부모, 사부모하되 부모를 섬기되 능갈기력, 능갈기력하며 그 힘을 다하며 사군, 사군하되 임금을 섬기되 능치기신, 능치기신하며 그 몸을 다하며 여풍우교, 여풍우교하되 친구와 사귀되 언니유신, 언니유신이면 말에 믿음이 있으면 수알미학, 수알미학이라도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필위지하게 오필위지하기라 하리라. 나는 반드시 배웠다고 말하리라. 7. 자왈군자부중즉불위 자왈군자부중즉불이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몸가짐이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없을 것이니 학즉불고 학즉불곤이라. 배워도 확고하지 못할 것이다. 주충신 주충신하며 충성과 믿음을 주로 하며 무오불역이자 무오불역이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버타지 말며 과즉물단께, 과즉물단견이라.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거리지 말라. 8. 증자와 신종주원, 증자와 신종주원이면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례를 정성껏 하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면 민덕, 민덕이 백성의 덕이 귀후에 귀후일이라. 두터워질 것이다. 9. 자금이 문어자공왈 부자지어시바냐 문어자공왈 부자지어시바냐 하사 자공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 이 나라에 이르시어 필문기정 하시리니 반드시 그 정사를 들으시니 구지어 구제하라. 스스로 구하신 것입니까? 어겨지어라. 아니면 저편에서 주신 것입니까? 자공왈 부자는 자공이 대답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온양공 겸양이득지신 어지시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겸양한 것으로 얻으셨으니 부자구제하는 선생님께서 구하신 것은 기저의 호인지구지어인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인저. 10. 자왈부제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관기지요. 그 뜻을 보고 부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관기행이니 그 행실을 볼 것이로되 3년 동안 무개어부지도라야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다위효엔이라 효도라고 말할 수 있다. 11. 유자왈래지용이 유자가 말하기를 일을 행하는 데에는 화위귀하니 조화가 귀중하니 선왕지도사임이라 선왕의 도가 이처럼 아름다워 소대유진이라 작고 큰 모든 일이 여기서 나왔다. 유소불행하니 행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지화이하여 조화만 알아서 조화하고 불일에 절지면 예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역불가행냐니라 또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12. 유자왈 신근어이면 유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예에 가까우면 언가보게며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근어래면 공손이 예에 가까우면 원치욕하며 부끄러움과 욕됨을 멀리한다. 인불실기친이면 그리하여 그 친함을 잃지 아니하면 역가종양이라 존경할 수 있을 것이다. 13. 자왈군자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식무구포하며
먹는데 배부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거무구한 거무구한하며 거처하는 데 편안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민버사의 신어원 민어사의 신어원이요 이래 민첩하고 말을 삼가며 취유도의정원 취유도의정원이면 도가 있는 곳에 나아가 자기의 잘못을 바르게 하면 다미호학야이 다미호학야이니라.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14. 자공왈 비니무첨, 자공왈 비니무첨 하며, 자공이 말하지를, 반환하여도 아첨함이 없으며, 부의무교, 부의무교 하면, 부유하되 교만하지 아니하면, 하여하니 있고, 어떠합니까? 자왈가야, 자왈가야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으나, 미약비니락, 미약비니락 하며, 만약 가난하되 즐기며, 부의호래자야, 부의호래자야니라. 부유하되 예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자공왈 쉬운 여절여차, 자공왈 쉬운 여절여차하며, 자공이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되 끊고 가는 듯이 하고, 여탁여막, 여탁여마라 하니, 쓰고 가는 듯이 한다고 하였으니, 기사지위여, 기사지위여인저, 아마도 이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왈사야, 자왈사야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는 시가여 언시에, 시가여 언시에 이로다. 비로소 같이 시를 말할 수 있겠다. 하시니 고저왕이 지레자, 고저왕이 지레자오며 지나간 일을 말하면 닥쳐오는 일도 아는구나. 15. 자왈불환 임치불기지, 자왈불환 임치불기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치 말고, 환부지이냐, 환불지이냐니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근심할 것이다.